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반도체의 시간이 다시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주자들은 최근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악재도 없다는 이 반도체 시장, AI라든지 HBM 같은 하위 산업군에서도 수요가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8주 연속 상승한 우리 증시. 과연 2023년의 마지막 주도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전략,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겨울 바다로 가자. 메워진 가슴을 열어보자. 바다 다녀오셨나?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박싱데이라고 해서 받았던 선물을 다시 또 박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네, 그런 날인데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아주 이번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너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요. 월요일 같은 뭐예요? 화요일이에요.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몇 거래일 남았어요? 3거래일 남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가 오프닝 때 불러드렸던 노래처럼 수익 많이 내가지고 우리 겨울바다 한번 놀러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 조금 웅크려져 있던 우리 그 매매 스타일들을 다시 한번 조금 불을 좀 지필 타이밍인데요. 우리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 어떻습니까? 너무 또 활기차게 시작을 했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수익을 냈던 C사이트 그리고 원익큐브는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동기어였죠? 대동기어는 우리가 매매한 지 무려 매수가 대비 한 80% 정도의 수익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하면서 오늘 시황 보시고 나서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에요. 해외 증시 상황인데 지난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이번 주에 뭐예요? 이 산타랠리를 계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곧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PCE 발표가 있었죠? 어때요? 그렇죠. 이 PCE 발표를 통해 가지고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무려 90%까지 상승이 되었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체적으로 연말에 마지막 한 5일간 정도는요. 통상적으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었다. 다만 계속되는 상승세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년 1, 2월 정도에는 약간의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문가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재료보다는 이 수급의 변수가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급의 변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자 배당일 기준 이후에 업종별로 수급이 분명하게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자 배당이 확정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매도 영향들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러한 시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최근에 연말과 연초에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지 마시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을 자꾸 정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매수를 해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늘 저녁 6시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배당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점차 회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내가 포지션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별 종목대로 선정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배당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락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인지 오늘 매매 포지션 반드시 좀 수립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매매 이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볼 요 포인트는 바로 AI 반도체 섹터예요.
지금 주말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렇죠. 막 대통령도 가고 삼성 이재용 회장 가고 해가지고 샤바샤바샤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인텔에다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빠르면 2025년에 우리 한국에서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 달, 두 달을 막 이 경쟁하는 이 반도체 업계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조금 길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뉴스에 팔고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AI 반도체 관련 섹터 온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개화가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관심 갖고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 적금주 관련되어서 이 적금주 운영하는 거 있죠. 그죠? 소형주에 들어가서 A라고 하는 소형주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이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다가 적금을 넣듯이 매주 또는 2주 또는 보름 매 한 번씩 계속적으로 내가 적금 넣듯이 넣는 종목들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매수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음봉. 아시겠죠? 양봉에서 어머나 더 가네 하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계속 여러분들 적금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다온칩스하고요. 에이직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수익권인 종목이 또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예요. 이미 여러분들 가온칩스는 우리가 그전에 대응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권이시긴 할 겁니다. 그래도 아직 안 늦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게 보아왔더니 우리가 이거 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을 그죠? 이거 춤에 요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추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매집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추세선과 매집 기간들을 보았을 때 어때요? 중요한 자리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맞죠? 그리고 나서 추세를 딱 확인을 했더니 어머나 굉장히 이상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승을 한 구간만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앞전 거 여기에서 우리가 못 잡은 거 아쉽고 여기에서 못 잡은 거 아쉽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상승하는 부분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 어머나 이렇게 제가요 여러분 추세를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라고 좀 강하게 좀 그어왔습니다. 그었는데 요 구간에서 추세를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우리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했죠. 요 빠지는 라인에서 거래량들이 도망가는 거래량들이 없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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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 일부러 누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우상향으로 추세가 변환이 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이 계속적으로 잡혔던 거예요. 제가 초심자분들은요. 항상 추세 밑에서는 매매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초심자분들은 매매에 참여하지 마셔라.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뭐예요? 그렇죠.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매에 참여를 하면 되겠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이 추세 라인을 뚫지 못하고 지지를 받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구간 내에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오전 차트를 제가 싹 봤어요. 너무나 좋죠. 왜? 우리는 올라갈 때 매수 안 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에서? 눌리는 자리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라인을 이렇게 칸을 쳐와봤어요. 이렇게 칸을 쳐와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서 5일선, 여기 보이시죠? 5일선이요? 5일선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조만간에 5일선과 21선이 따라 붙을 때까지만이라도 얘네들이 요 구간에서만 조금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 가온 칩스였죠. 그러면 요 종목 일봉이 아닌 뭐예요?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상에서도 제가 이전에 이 가온 칩스를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도 뭐였냐면 뭐예요? 자, 상승이 나왔어요.
조정의 구간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려 어떻게 해요? 캔들이 3개나 시가까지 자 월봉의 시가까지 조정을 주는 모습들이 나왔고 거래량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더 이상은 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우상향 추세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월의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온칩스 우리가 노란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한번 추격을 해가면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이징랜드예요. 에이징랜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뭐예요? 아우 막 수상한 흐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가장 수상하게 보는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 그러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을 야, 너희들 말이야.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면 그죠? 계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상승분에 요 상승분에 시가까지도 누를 수가 있을 텐데 누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요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겹게 만들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가장 조급해하는 게 뭐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빠르게 수익이 안 나는 거를 가장 많이 조급해하시죠. 최근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어제 매수했어요. 오늘 오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이거 추매 하나요? 이거 물타기 하나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조바심 내시면은 투자 못 하신다 그랬죠. 제가 냉정하고 조금 아프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렇게 승질 급하신 분들은요. 뭐 하러 가셔야 돼요? 예. FX 마진 거래하러 가셔야 돼요. 예. 바로 답 나오잖아요. 조바심 내시면 안 돼요. 그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금액을 불려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 주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우나 가셔도 이렇게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셔 갖고 불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그러한 좀 느긋함을 가지시고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확대를 해서 좀 봤더니요. 5일선과 21선이죠. 5일선과 21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얘네들이 넷째와 막내인데 둘이서 열심히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랫라인이죠. 12월 6일에 저점까지도 하락을 한다라고 우리가 괴리를 잡았을 때에 분할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을 선정해 놓으실 수가 있겠다. 주식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 오전 차트예요. 이쁘죠? 5일선과 21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오전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 이 상승이 나온 부분의 종가죠, 여기가? 종가 라인서부터 요게 이제 종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윗꼬리, 그렇죠? 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에이징랜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한번 주봉을 봤어요. 주봉을 봤더니 어때요? 아니, 위로도 엄청나게 흔들어요. 그죠? 아래로도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나오는 물량을 한번 거래량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안 나오니까 거래가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올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시사이트. 요 종목 금요일서부터 계속 들어가갖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제가 그거 인증하는 자료까지도 우리 지난주에 제가 계속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렸어요. 변동폭이 어때요? 굉장히 크죠?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라. 아유, 김 사장님, 들고 계신 거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일부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금 어때요? 저점 관리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요. 피코그램 맞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수익 내셨죠? 피코그램 날아갔죠? 대동기어 날아갔죠? 원익큐브 날아갔죠?
지금요 계속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나도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오늘 오후에 같이 한번 신규 종목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오랜만에 안내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먼저 준비하시고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지금 TV 화면 아래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잘 스캔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스캔이 되면 휴대폰 화면 위에, 즉 카메라 화면 위로 링크가 나타나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저희가 설정해놓은 비밀번호 있습니다. 참여 코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입장이 되니까요. 7788 숫자 네 자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7788 네 자리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자, 스마트폰 다루기 좀 어렵다, QR코드 스캔이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여기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이 링크 주소 보내드릴 겁니다. MMS 메시지로 들어올 테니까요. 그거 클릭하시고 역시나 입장하실 때 7788 비밀번호는 항상 걸려 있으니까 주의해서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아까 말했던 이 적금주들, 내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적금 같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도 얼른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가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단톡방에서 얻을 수 있는 강의 자료들 무료로 우리 정규 방송 끝나고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워낙에 외부 일정이 많아서 이번에 학습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너무 좀 죄송한데 오늘 오후서부터는 계속해서 학습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에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고수님들을 또 만나 뵀어요. 우리 홍대에서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좀 나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는 오프라인에서요 같이 이제 소주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대응을 해가면서 내일 들어갈 종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영상들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 내일은 요 종목을 공략한다고? 오케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 매매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거고, 이 안에 보시면 이것 추매에 대한 아주 요약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얼마나? 여러분 한 3개월 정도만 눈 딱 감고 공부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마중물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내가 노력도 안 하고 큰 수익을 내기를 원한다? 대동기어요? 우리 고수님들이 금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아, 매니저님,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도 대동기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우리 대동기어 매수가 7,000원대였죠? 네. 여러분, 그래갖고 지금 크게 수익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3개월만 그냥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시는데, 우리가 국가고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요? 아유, 못하셔도 돼요. 수학? 못하셔도 돼요. 뭐만 하실 줄 아시면 된다? 산수. 뭐예요? 더하기 빼기예요. 요것만 하실 줄 아셔도요,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들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3개월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0, 30분 정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피해 사례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사칭하시는 분, 이런 그 사기꾼이라고 하죠.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차트 매니저입니다. 얼마 투자하세요? 그거 수수료 저한테 몇 프로 주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과 1대1로 그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조언은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혹여라도 나 뭐 물어보고 싶었어. 여기 막 들어가셔가지고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막 글 남기고 하시면 안 돼요. 1대1이라던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라던가 절대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칭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자,
제가 우리 고수님들이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고수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요. 3년 정도를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방송 보시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대동기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동기어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 거래량에 힌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키움 현재가 키움 증권 기준으로 영화나 창을 딱 여시면은요. 키움 현재가 창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총 주식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얘를 한번 클릭을 딱깡 누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유통되는 주식수로 바뀌어요. 그죠? 유통되는 주식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유통수는 뭐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유통 주식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총 주식수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수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맞아요. 유통 주식수로 잡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거래량을 파악을 하면서 아니 왜? 왜? 왜 이 자리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지? 둘 중에 하나겠죠. 모았거나 털고 나갔거나.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딱 찾았어요. 아, 내가 야 요거 유통 주식수 파악했고 추세선 확인했고 이평선 확인했고 매직 기간까지 딱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 매수로 잡으셔야 된다. 대기 매수로. 우리가 항상 오늘 오전에 여러분 우리 오전에 공략한 종목이 있었죠. 걔도 뭐예요? 걔도 대기 매수였죠. 걔도 대기 매수였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5,300원에 우리가 대응가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 종목을 딱 보면은 얘가 단주 매매 11111111 10101010 막 들어오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시죠. 시장가로 그냥 막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어머나 더 간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매수를 하자마자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대기 매수 아래 부분에다가 분할로 이렇게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란톡방에 보시면 제가 다른 종목들, 저 혼자 들어가는 종목들 어떻게 하는지 다다다다다다 갖고 캡처해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싹 걸어놓잖아요. 주가 가요, 여러분.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요. 나는 매수를 하는 동시에 뭐라고요?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매도 설정. 매도에다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맨날 그거 휴대폰 보고 계십니까? 나는 말이야. 차트 매니저. 나는 이거 폴드 오브 폴 되게 좋은 거 써. 아, 좋은 거 쓰시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보지를 못하는데 운전하셔야죠. 요즘에 길도 미끄러운데 길 가다가 이거 보고 가시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미리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매도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 우리가 목표가도 하죠. 제가 원익큐브, 우리 수익 내고 있죠, 지금. 원익큐브도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해드렸어요. 대동기어. 맞죠? 대동기어 목표가 설정해드렸어요. 피코그램, 우리 지금 현재 수익권이에요. 이거 목표가 설정해드렸어요. 이 목표가를 설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미리 자동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거느냐? 내가 매수를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차트 매니저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괜찮아. 이거 추매. 괜찮아. 그래갖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 감시 주문에다가 매도 설정을 미리 거실 수가 있는데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잔고가 있어요.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차트 매니저가 있을 거예요. 차트 매니저. 오케이. 딱 클릭을 딱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일반 설정이 있어요. 일반 설정을 딱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익 실현에다 체크. 난 이익 실현을 하겠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가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 구간이 중요한데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안 하시고 그렇게 모르시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요 틱을요. 요 화살표를 누르면 퍼센테이지 1, 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낼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고 5%, 7%, 10%에다가 10%에다가 각각이에요. 내가 보유한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절반 얼마예요? 이건 수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수예요, 산수. 그죠?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분할로 여기에다가 매도를 걸어놓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 또는 15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이 50만 원을 매도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업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식사하세요. 낮잠 좀 주무세요. 가서 저기 밭에 좀 나갔다 오시고 겨울이니까 좀 추우시겠네. 외부일 딱 보시고 오잖아요. 주가가 알아서 가다가 내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요. 얘가 쭉 넣어요. 그래갖고 매도가 돼요. 그럼 나한테 수익금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다. 오늘요. C사이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잠시 전에 보니까 1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아까 제가 도찌 정도에서 제가 마지막에 본 것 같은데 꼬리 달고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매도한 금액으로 다시 추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매매 패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 종목 우려먹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끝난 줄 알았더니만 또 가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아니 차트 매니저 네 아니 난 말이야 난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수익을 할 이거 가능한가 이거 자동 매도 이거 휴대폰으로도 가능한가 이렇게 여쭤보세요. 아예 가능하다니까요. 주문 탭에 딱 들어가시면은요 위에 상단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얘를 딱 눌러요. 그럼 여기에 매도 조건 추가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얘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이 르르륵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차트 매니저를 딱 클릭을 하고 얘도 몇 프로? 5%, 7%, 10%에다가 뭘 한다?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딱 해놓으세요. 그럼 며칠 동안 매일 아침마다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한 번 설정 딱 해놓은 며칠 동안? 90일 동안. 90일 동안 얘가 그 주가에 딱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문이 들어간다. 이거 증권사에서 여러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안 하세요? 세력들, 큰 손들, 그런 양반들도 하는데 아 양도세 그거 그거 50억 한들 한 종목에 50억 갖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그걸로 이번에 세금이 줄어드는 게 2조 원이 넘게 줄어든다는데 우리 이거라도 수익을 잘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꼭 해놓으셔야 돼요. 아우 나는 뭐 한 종목에 100만 원밖에 안 100만 원이면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서요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꼭 해놓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원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네. 있으시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무언가는 투자가 돼야 돼요. 뭐예요? 공부하시라니까요. 공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올해 내가 이루지 못한 게 있다. 아쉬움이 남으세요? 내년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장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전문가들 다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경제 성장률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로 흘러가는 시장 가운데 큰 테마가 있잖아요. 미 대선, 우리나라 총선. 지금요 여러분 총선 4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들어가야 돼요. 우리요 여러분 한 가지 힌트 드리면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광고 대행 업체들, 그죠? 광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지금 들어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 있죠? 조만간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릴 거예요. 미리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있으면요 공부하세요. 공부. 아시겠죠? 네, 저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못했어요. 근데 아이 주식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조급하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네, 승질 급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생각 없으신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단순하게 종목 가져다가 매매만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지시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나도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소수 정예로 갈 거예요.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번 주 전략뿐 아니라 내년 장에 대한 힌트까지 주셨죠. 내년에는 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있는지 광고라는 힌트까지 주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들 더 많이 듣고 싶고 더 깊게 듣고 싶다. 공부할 마인드 되어 있다 하는 분들은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아래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이쪽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잘 되면 노란색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7788 참여 코드 잘만 입력하시면 성공적으로 입장이 될 겁니다. 들어오셔서 닉네임 설정하시고 여러 명의 투자자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래요. 오프라인 모임으로 소통도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차트 매니저 실물이 궁금하다 하시면 이쪽 단톡방 들어오셔서 오프라인 정보가 이쪽으로 다 올라오니까요.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아닌 문자 메시지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문자 전송해드립니다. 이정혁 매니저의 톡방 입장하는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보내실 곳 번호는 샵 3772 그리고 내용은 이정혁 세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7788 참여 코드 걸려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서 꼭 기억해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계속 오늘도 강조를 하고 계신 공부하러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고수님들 만나 뵀잖아요. 갖고 뭐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리기는 했는데 사진도 막 스티커 사진도 되게 오래간만에 찍었어요. 같이 막 이렇게 하고서 제가 좀 이따가 오후에 그날 찍은 거 사진 한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날 느꼈던 것이 뭐냐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와 함께 공부를 했음에도 지금도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매니저님, 그런데 이 종목 왜 들어갔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재밌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왜? 내가 공부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쾌감은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남녀노소, 어우 나는 뭐 잘 모르는데 컴퓨터 잘 못 만지는데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아니 남들도 하는데 못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막 문제 푸는 것도 아닌데요. 그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뭐 거하게 막 거창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뭐예요? 아니 내려올 때 매수를 했더니 뭐예요? 올라가더라.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도 진행을 하고 또 다른 패턴으로도 매매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매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월 매매는 뭐예요?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보조지표에서 두 군데에 물이 찬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분할로 따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단에 이제 화살표가 보여요. 이러한 화살표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이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셨나요? 조금 눌리셨어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홀딩의 표시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뭐예요? 우리 아까 공부한 대로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 매도 몇 프로? 50% 매도해 놓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목표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인솔이었어요. K-인솔. K-인솔도 수익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자,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뭐만 보시면 된다?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물찬 자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고점 확인했죠? 이평선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물찬 자리 어디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물찬 자리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자동매도 걸어놓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종목 찾아서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인성정보였어요. 인성정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수익 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 확인하시고요. 그죠? 거래량도 다 체크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위에 칸하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 건데, 그 이후에 또 물찬 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얘네들이 동시에 물찬 자리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혼자 물찬 자리가 아니라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상승을 할 때에는 따라 들어가요, 안 따라 들어가요?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이 좀 나왔는데 지금 또 물이 차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인성정부 물 차고 있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동기어예요. 아, 나왔네요. 그죠? 요거 우리 고수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매니저님, 제가 볼 때는 요거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추천을 하셨어요?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요날 스윙 상승률이 작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찬 종목은 또 찬다 안 찬다. 또 차는 자리가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찾을 때 계속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 고수님들 다 공부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날 들어갔어요? 어느 날 7,000원에. 맞죠? 12월 우리가 8일 날 들어갔을 겁니다. 맞죠? 어떻게 됐어요? 오늘 또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혼자서 종목 찾아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자, DTNC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평선 확인하시고, 그죠? 거래량 체크하고요. 추세 체크했더니 어때요? 요 자리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요날 꼬리 달렸을 때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기다리는 위의 칸과 아래 칸. 여기는 찬 데가 없었어요. 오케이. 여기는 혼자 찼으니까요. 동시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안 가네. 화살표 떴어. 기다리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 또 찾던 자리가 또 나왔잖아요. 한 번 나온 종목은요, 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자리가 또 나오게 돼. 이게 조정의 구간이에요. 그 자리를 잡아서 들어가면 수익이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종목을요, 이것저것 막 돌려보시지 마시고, 제가 종목 찾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검색식을 돌리셔도 되겠지만은 검색식 안 돌리셔도 돼요. 커피 한 잔 딱 타놓고요. 아래 버튼 전일 대비 등락률 딱 누르면요, 매매할 종목들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노란톡방에 오시면은요,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 이제 내년에 좀 더 많이 진행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했었는데,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저는 이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빠르게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히든 종목 설명드릴 거예요.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요, 오후에 한번 새로운 종목 한번 매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방송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만 차트 매니저를 모실 수 있습니다. 얼른 입장하실 분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스마트폰으로 입장하실 분들은 QR코드 찍으시고요. 스캔 완료되면 영어 나타나는 링크, 노란색 링크 손으로 탭해서 입장하실 때 7788 참여코드 잘 기억해서 적기, 여기 스캔하실 부분이고요.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올 때 7788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한 2,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도착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얼른 보내드릴 테니까요. 나타나는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같은 방이기 때문에 참여 코드도 똑같습니다. 7788 입력 완료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공략주 소개 시간만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시장 토파 보기 하면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4거래일만 남아 있는데 배당락이 즉 내일부터는 업종별로 수급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내일도 떨어지면서 배당락 이래 이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분명 저가 매수의 기회도 올 거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관심 두고 있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자, 공략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 배당 처음 해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저녁 6시까지만 들고 있으면 주주명부에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D+2일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 주식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거기에 이제 명부가 이제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 6시까지만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배당인을 받기 때문에 배당락이 라고 하는 게 걸려요. 그러면 하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조금은 매도세가 지속이 되다가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고배당주들 우리 공략한 종목들 있었죠? 들고서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배당을 받으시고 신규로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그죠?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그렇겠죠.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비중 관리만 조금 하셔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내년 시장 전망이 경제 성장률은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고영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반도체 검사 장비의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내일 해제가 되고요. 자, 보시면 어때요? 수급 상황들 수상하죠? 수상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검사 장비예요. 검사 장비. 자, 여러분 이러한 어떤 장비주들은 어때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수혜를 또 받죠. 그죠?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주하고요. 그죠? 기술주들 우리가 요거 나눌 때 어떠한 금리가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요 고영 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영 한번 봤어요. 차트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확인하시고요. 고점. 수상하다. 어머나. 저점까지 잘 관리하네. 어머나, 너희들 요 자리에서 뭐가 있었니? 그런데 눌러주는 적이 있네. 너희들 누군가가 관리는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결과론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따라 들어가면 좋았겠다라고 하겠지만 빠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구간만 한번 보자, 이거. 요 구간. 하락 추세에서 횡보, 그 다음에 다시금 상승이 나오는 요 구간만 한번 확대를 해서 싹 봤더니 어떻습니까? 상단에서요, 여러분. 이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나온 거래량이 없어. 야, 그러면 너희들 여기에서는 도망가지 않았겠구나. 아, 모아놓은 물량 가지고 야, 여기 들어갔던 분들 아주 그냥 죽을 맛이겠어. 어때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줬는데 얘네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도 평단이 있어요. 그 평단 관리를 너희들 진행을 한 건 아니니? 라고 의심스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요. 우리 공부한 대로 요날의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해먹고 나갔던가 아니면 이 앞전에 있던 투자자들한테 김 사장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요거 물량 다 받아들일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모아놓았던 걸 가져다 다시 한번 눌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도망 나가야 되잖아요. 도망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꼬리를 한번 달아주었다. 뭐예요? 마찬가지죠. 앞전에 있던 매물대에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어라? 안 나오네. 그래? 버티겠다 이거야? 눌러놓은 거예요. 상단에 갭이 보이시죠? 요 갭. 여기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갭의 상단과 하단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공부했죠?
이러한 갭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공부했죠. 자, 아래에서 21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 한번 싹 봤더니 어떻습니까? 5일선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21선 또한 급격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이 21선을 기다려주면 너무나 고맙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비중관리를 통해서 이 단기과열이 해제가 될 때에 우리가 한번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있다. 그 대응 구간을 요 구간. 요 구간으로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요 구간 내에서 한번 1차적인 대응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종목 고형이 되겠다. 여러분 이 거래량은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가 해먹고 나갔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먹고 나갔겠지. 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나갔냐고요. 여기서 한 방에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방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무언가 너희들 숨겨놓은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말이야. 무언가 좀 숨겨놓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주봉을 한번 봤습니다. 주봉을 보았더니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계속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아래에서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 몇 점짜리 쌍바닥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40점. 많이 줘야 한 50점짜리 쌍바닥이에요. 70~80점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전 그 고점에 대해서 지금 저항대를 지지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형이었고요. 자, 고형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온디바이스 관련 수혜가 예상이 되고 저점에서의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요. 지속적인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수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이번엔 수젠텍을 가지고 왔어요. 아, 이 수젠텍이요, 여러분. 중국 폐렴 확산 우려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아, 조금 아쉬운 게요,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힘이 있는 애예요, 이렇게.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힘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거래량들을 체크를 꼭 해보세요. 이거 공부되는 종목입니다. 공부되는 종목이에요. 유통주식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에서 터진 거래량들의 역대급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왔어요? 저점에서 나왔어요? 저점에서 나왔다. 아시겠죠? 저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들이 차트를 여기 이 구간만 보시니까 안 보이시는 건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어때요? 이 거래량들 수상하잖아요. 요거. 그죠?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을 리는 없고 그러면 너희들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다가 여기에서 뭐예요? 그렇죠. 계좌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포들한테 손이 바뀐 거예요. 아, 너희들 이제 한번 해봐봐. 어떻게 돼요? 계좌에서 계좌로 옮겨놓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차트를 딱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본 거예요. 오늘 차트는 아니고요. 금요일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이 검정색 며칠 선이 241선도 올라오고 있고 받쳐주고 있고 아래에서 뭐예요? 가장 큰 형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형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래로 빠질 확률이 크다? 안 크다?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격에 쓰이는 이평선이 60일이기 때문에 이격도를 분명히 발생을 시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아주 수상한 구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에 있다. 요거요, 여러분. 바로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21선의 움직임만 조금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요, 여러분. 해먹고 어디에서 나갔냐고, 어디에서. 나간 흔적이 제가 볼 때는 없다. 추가적으로 분명히 어떠한 이슈를 터뜨리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종목 수젠텍이었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예요. 폐렴 이슈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매집 기간이 꽉꽉 채웠어요. 꽉꽉 채웠다. 변곡 발생을 했고 최근 상승 이후에 저점에서 관리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전략 짜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열띤 강의 들려주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